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인즈 t v 안성욱입니다. 어, 한미글로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분들 어, 굉장히 고생 많으셨어요. 어, 시장은 빠지고, 한미글로벌 또한 마찬가지로 수정폭을 보여주며, 거래량은 죽이고, 외국인들은 매수해주는 전형적인 계단식 하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어, 제가 오늘 타이틀은 이겁니 오늘 타이틀이 맥락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어, 이 외국인들 매도물량이 나갈 때, 어, 제 영상은 마지막 영상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음, 저는 이번 외국인 매수가 단순 검머리 어, 외국인 계좌로 어, 이렇게 물량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소위표현을 해서 설거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검머리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면서 세력들이 건물이 외국인 계좌로 넘기고 건물이 외국인 계좌로 넘긴 물량이 개인 투자자한테 그 넘어가는 과정이 생겼을 때 대부분의 종목군들은 굉장히 어, 추세를 깨뜨리고 계단식으로 쭉 빠지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음, 저는 미리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는 이들이 매도를 할 때는 에 명확하게 여러분들께서도 포지션을 하방으로 잡아야지만 어, 생존이 가능하시다라는 말씀을 일단은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한미글로벌로 인해서 손실을 정말 크게 보고 있다라고 하면 어 저희 허브인제 t v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셔서 무료 수수꼭 받아보세요 어 다른 건 몰라도 한미글로벌 보고 오신 분들은 제가 또잘 챙겨 드릴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많이 준비해 놨으니까 카카오톡 들어오셔서 보기 버튼 누르신 다음에 허브인제 t v 라고 치시면 저희 채널 오실 수 있으니 어 많은 혜택들 꼭다 받아 가세요 자 그러면 한미글로벌 보겠습니다 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동일한 맥락입니다. 지금부터는 어 차트의 흐름에 맞게 이 구간 저 25,300원과 28,650원 구간에 들어서면 반등 무조건 한번 줍니다. 이거 무조건 줍니다. 이거 무조건 줘요.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거는 무조건 반등 줍니다. 근데 이제 이 반등이 어떤 반등이냐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자면 결국 마, 계속 말씀드린 대로 물량을 떠넘긴다라는 것은 설거지를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 메이저들이 그 개인들한테 근데 이들은 그냥 고점에서 막 거래를 터트리면서 물량을 떠넘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음봉 윗꼬리를막 달아주면서 물량을 떠넘기는 거죠. 하지만 어, 지금과 같은 거래 없이 물량을 떠넘기는 것도 이들이 종종 써먹는 패턴 중 하나입니다. 음 게또 정확히 어떤 뜻이냐면 이들은 고점에서 거리를 죽이면서 물량을 한번 떠넘기고 개인 매물 테스트를 해줬는데 엄청 개인들한테 물량이 나오, 나오지도 않고 개인들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매물이 많으니까 바로 올리지 않고 그대로 그들이 취한, 취한 전략이에요 개인들의 감도를 체크를 하니까 에... 이들은 손절안 치는 거예요 네. 이들은 손절을 안 치고 그냥 어 버티는 거죠.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개인들이 물량을 다 사서 주가를 끌어올리기에는 모멘텀이 굉장히 부족하기도 하고 어, 자극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거래 없이 1, 2, 3, 4, 5, 6, 7, 8, 9, 10, 11거래일을 거래 없이 빼줬어요. 나머지 외국인들이 다서 해줬어요. 말씀드렸죠. 이거 근그 진짜 외국인 아니라고요. 건물이 외국인이에요. 건머 외라고 나옵니다. 건머 외들이 사는 이 물량은요 대부분 다. 두중 하나예요. 설거지 중 하나든 설거지를 하는 물량이든가, 아니면 쇼커 버려지는 물량이든가, 둘중 하나예요.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이거는 결국 세력들의 물량이 검머리 오윤 계좌 넘어가고 검머리 외국인 계좌의 물량이. 기세... 개인들한테 떠넘기기 전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지금의 사0만주 분명히 이거 윗꼬리 한 번에 물량다 나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께서도 그때는 과감하게 포지션을 정리를 하는 게여러분들 계좌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등폭을 보여주면 33,000원 언저리 부분까지 반등이 나아질 수 있다고 라보시는게 맞을 것 같아요. 33,000원에서 34,000원 내외 이부분에서 이들이 고점을 형성해주고 을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한미 글로벌을 들고 계신 주주분들, 어, 반등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 정도 부분까지는. 근데 그때 나와야 됩니다. 네, 그때 나와야지 내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때 나오지 않으면, 어, 그 다음 구간까지 또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그 구간에 어디까지 빠질지는 그 다음 흐름을 봐야지 우리가 알수 있어요. 결국 우리가 분석적으로 접근해볼 수 있는 부분은 지금부터 이 정도 구간까지예요. 네, 이 정도 구간까지는 조정폭을 보여줄 수 있는 구간이고요. 이제 반등폭을 보여주었자 3.3 분이라는 점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좀 경고의 말씀드리고자 제가 좀 세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게 맞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를 위해서 말을 해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그쵸. 예, 저는 여러분들 행복해로 돌려드릴 이유도 없고, 그로 인해서 제가 뭐 이득을 취하는 건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 어, 계좌 지키셔가지고 생존하시고 성공하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수고들 많으셨고, 제가 내일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두에 말씀을 꼭 드린 것처럼 저희 협무지 t v 카카오톡 채널도 꼭 추가하십시오. 특히 현미글로벌 보고 들어오신 분들, 저희가 수익을 내드리기 위해서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장전 오늘의 주도주의 뉴스도 챙겨드리고요. 3분 아부리 빙시한 정보도 챙겨드리고요. 올해 전정보도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어, 과감하게 대응하십시오, 여러분. 예, 수고하셨습니다.